야반을 던졌다고? 오늘 체리철이에요. 체리철 하기 전에 야반. 여러분들여서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중에 식단 조절이랑 운동하면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빼요? 그러니까 체중마다 다르잖아. 존나 많이 나가면 더 많이 빠지는 거고. 80kg, 지금 80kg만 몇 킬로 뺄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10kg 빼나? 식단 조절이랑 이제 운동하면. 난 10kg만 빼게. 예전에 니들 시절에 내가 68kg, 67kg 했거든? 10kg만 딱 빼게. 10kg만 빼면 될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너무 돼지돼가지고 지금. 야, 내 인스타로 와. 여러분들 근데 그건 아니죠. PT 받는다고 살더 빼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 운동 근력이잖아요. 맞죠? PT 받는다고 살더 빼는 거 아니지. 그막 사람 그 이제 헬스장에 직원들이 막 인정 가르쳐 주는 PT. 거. 11개 감사합니다. 오빠 절대 못해. 족구야, 너 1등 돼지돼도 난 1등 너 편이야, 하라니까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피디. 나 봄뿌형이 존나 소름이던데. 봄뿌형 진짜 30kg 뺐었잖아. 어? 160kg에서. 방송, 아까 인스타에 보시면 제 방송 두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인스타 거 삭제하게, 더러워. 아, 해줄게. 피자가 아니라 치킨. 너안 먹었어, 이거? 왜? 야, 굶으면서 살 빼면 안 돼요. 굶어서 1등 살 빼면 또 스킬러 11개 아이라이온 감사합니다. 모금이 아, 감사합니다. 귀여움에? 인생은 일단 1등부터 찍으면 된다. 아, 근데 범프 오빠는 신기한 게 뺐다가 다시 찐다. 그게 전형적인 돼지 마인드야. 어? 그 형님은 살못 빼. 인정 빼도 다시 후회했지. 처먹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요요 현상. 어? 빼면 뺏어도 식단 관리랑 조금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뺐네 그러고 똑같은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돼지 되는 거야. 어? 둘이 있으니까 족구가 이뻐 보이는 건 나뿐이냐? 저녁에 안 먹으면 안 되지. 코팩 뭐냐면 이거예요. 아, 난 그거 궁금해. 그 옛날에 내가 오빠 시켰는데 오빠 안 됐거든. 이렇게 해서 쭉 누르면 피자가 쭉 올라오던데. 원래 그건 진짜 안 씻어야 할수 있어, 진짜로. 오빠 한번 해보자. 아, 지금은 코백에서 안 되지, 지금. 봐봐. 봐봐, 안 되지. 아니야. 오빠 아직도 많아. 안 되잖아. 아, 진짜 많아. 지금 안 된다니까, 피지 짱 눌러도. 아니, 존나 세게 진짜 눌러야 많아, 오빠. 돼. 그러니까 존나 세게 눌러봐. 아, 싫어. 미정부의 일지. 에지님께서 또 1다하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벌칙으로 잘랐어요. 철구형님 신입 BJ입니다. 족구야 지어닝 아프리카 오면 탐방 보고. 만나 뵙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뵐수 있나요? 내가 군대 가면 따라와, 이 병신아. 그거 아니면 답 없어. 너 만약에 내가 찾아오잖아? 그냥 바로 쫓아보내, 나는. 너 얼굴도 안 봐. 그냥 가세요, 이래. 야, 내 스튜디오 방에 하루에 한 번씩 쟤들 찾아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가 아니야. 살려달래, 항상. 어? 너무 힘들다가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래요. 그래도 안 보내. 근데 방법은 있어. 나 대신 군대 가라. 그럼 내가 도와준다. 나 축구 중계. 네. 그거 언제죠? 목요일. 나 김동완님이 나 목요일 날 한중전 한다 했더라. 어? 한중전? 아, 머리나 잘라. 아, 개꿀잼. 이번에 중국한테 지면 안 이번에 제 되는데. 방송으로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중전. 김동완님이랑. 어디서? 같이 갈래? 어디서 하는데? 홍대. 아닌가? 아, 그런 거좀 해라, 같이. 아, 이 매국노 새끼야. 어?
나 니 따라 한중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스타리그도 가잖아 나 월초에. 어 신학인 동안 족구야 넌 스타나 해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아가다닥쳐 스타 안해 비응신아 응? 스타는 딸 예선 3일 남았을 때 그때 빡치게 하면 돼 수능 마인드로 몰아치기 신하 김동완 와 야 진짜 신하도 아닌데 신하 아니래 무슨 소리야 신하 아니래 아 에이스라 에이스라 맞다 아 실수해 죄송합니다 아 순간 순간 신하 김동완인 줄 알았는데 아 맞다 해설자리 어 저거 진짜 유명한 사람 어 많이 아 죄송합니다 아 까먹었네 아 죄송합니다 김동완 어리둔 줄 아 어 해설 김동완이요 그 아프리카 중계하시는 분 아 그래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아, 그럼 나 사회 안 봐줄래, 꺼져. 응, 해봐, 너. 우리 아빠랑 전쟁이지. 방송 끼게 해줘. 어, 아빠랑 전쟁이지, 난 상관없어. 이번 주 일요일 날 저 사회 봐요. 그, 뭐라 불러야 되냐? 근데 너는 그 방송을 켜도 재미가 없어. 왠 줄 알아? 왜? 어, 거기 있는 내용대로 있잖아. 신랑신부, 인사, 이게 끝이잖아. 아니, 100개 터지면 나가가지고 샤우팅 기를 건데. 아니, 기누나 오빠처럼 무슨, 어, 뭐, 시, 아, 뭐, 시. 기누나 나보다 자의 동무 오빠이더라.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돼. 야! 야, 기누나 사회 본 거 봤어? 그 새끼는 정통적인 그냥 찐따만, 찐따에서. 너 똑같아, 너! 찐따 사회야! 너 봉준 오빠 친구 결혼신다 생각 안 나? 어? 야, 그때는 나랑 나랑 아무도 관련 없는 사람이고 그랬지. 아니, 그래도 거기. 야, 씨발, 나 그 새끼, 오늘 그 결혼한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야! 야! 아, 씨발, 목소리 작습니다! 어? 사회를 그 맛으로 보내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나랑 알지도 어?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 뭐, 만세 삼창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 신랑 입장. 야, 그래도 기누다를 심했다. 그 새끼는 정성적이.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끝이야. 이거 봉준 오빠랑 나랑 진짜 민망해 했어. 진짜로. 아 근데 이번에 해줄게. 해. 아 그럼 아 처제? 처제가 나한테? 몰라. 있잖아요. 나한테 처제야? 저 고모의 딸 나랑 친한 언니가 고모의 딸이냐 친척 언니거든요. 그 오빠가 뭐라 그래야 돼요? 나한테 고마워.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할게. 나 진짜 방송만 돌아가고 재밌게. 아, 그럼 남편 변사 존나 빠져졌네요. 저런 사람의 결혼을 왜 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 어? 그럼 아니잖아. 당연히 정통식을 갖춰야지. 뭐예요? 그다 대고 씨발 먹고 아무 정문이 있는 거다. 와. 뭐예요? 이러니까 남이지. 아, 백국에 감사합니다. 백국에 감사합니다. 매제라고? 뭐라고? 뭐라고 했어 이 새끼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던 철구는 케이크에 머리를 박으면 간장을 뒤집어 쓰고 부인을 옆에서 한번 보여줘 참 이 새끼 내가 아빠였으면 자살한다 지금 해 네 인생 어? 네 인생은 지금 더 심하잖아 지금 하루가 아! 입 막자 왜? 그냥 뭔가 빨리 막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강퇴를 해. 나 한 가지 말해줘. 어? 네가 아무리 그런 채팅을 치고 평생 철구 망해라 해도 4년째 도코다이 원탑. 그 다음에 4년째 너보다 돈 잘 벌어. 어? 알겠지? 차라리 내가 망하는 걸 기원하지 말고 로또를 사. 그게 더 빨라. 어? 그게 더 확률적이야. 오케이? 저런 새끼한테는 일진 폭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 그러면 내 거 100% 내놔, 빨리. 아, 나 용 못 사고 있어. 아, 그만 좀 해. 뭐, 그만 좀 해야. 네 카드 재발급이나 받아. 양심이 없어. 너 그럼 방송 딱 시작한 지가 언제야? 몇 살 때부터야? 나? 응. 나 고등학교 때. 방송 킨 게? 고등학교 16살 때 학교 안 가고 내가 여러분들 내가 그 소우찬 아 이름 모르겠구나 네. 아 나 고등학교 어디였지 그 완전히 그거 있는데 꼴찌만 가는데 거의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존나 가기 싫었어 어 거기 거의 교도소였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창문이 원래 유리창으로 돼 있잖아. 철창으로 돼 있어. 알았어. 그만만. 오빠 중국이랑 여러분 이제 오빠 있잖아요. 중국이랑 축구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대고 타이완 넘버원 이러면 안 되죠. 해도 되지 왜? 어? 그럼 바로 비싸 떠. 이 그러잖아? 축구 끝나고 바로 기사 떠. 11시에 바로 5만 명, 6만 명이야.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방제 적어. 그러면 씨발 내가 볼 땐 7만 명 가. 아니 어? 근데 중국도 우리한테 뭐라 한단 말이야. 게임하고 있는데 봤어? 그때? 진짜 중국 사람 중국인이거든? 하이자 아 뭐야 그거 GTA 하는데 번역기 돌려가지고 한국 뭐라 했지? 한국 빡대가리 한국 꺼져라 말했어. 뭐 축구 해설이 개망한다 그러는데 야 축구를 해설할 게 어디 있어? 그거는 해설 틀어놓고 우리는 막 뒤에서 막 이제 온 PC방에 온 사람들끼리 막 응원하는 맛이지. 여기서 우리가 해설한다고 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전문 해설진이 다 이제 틀어놓고 하는데. 어? 아 진짜 막 이렇게 너무 그 뭐야 그 선비만 되지 않았으면은 그거 딱 하면은 약 올리기 딱 좋은데. 탈모 시청자 수 보소. 5,000명 보고 있다. 1시간에. 오늘 시청자 수 1위 찍고. 내 걸로 가. 블랙하지 마. 네 걸로 가. 내 욕하는 사람 못하게 했잖아. 강제도 못하게 했잖아. 너 뭐라, 하지 마. 뭐라고? 알았어. 여러분, 30분 남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야, 지금. 근데 오늘 정검 아닌가 봐. 30분 끝났잖아. 지금. 아니. 3시 30분? 30분부터래. 별풍선. 이번에 만약에 축구하잖아 얘들아. 이번 주 목요일이지. 8시지. 존나 이건 레전드인 게 사드 때문에 둘이 존나 안 좋단 말이야. 이건 진짜 역대급이야. 역대급이에요. 내일이지. 12시 났으니까. 사드 확정되면 중국에서 사드 확정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복할지 논의하고 있대 지금. 걔들은 보복해봤자야. 내가 또 한마디 하자면 요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한국이랑 미국이랑 교류하고 북한이랑 중국이랑 교류를 해. 여러분 이건 아시죠? 어? 거의 동맹관계야. 동맹관계 두 개. 북한이랑 중국, 미국이랑 철구, 아, 미국이랑 한국. 어? 동맹국가야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쪽이 막 근데 이제. 근데 지금 미국이 모르쇠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약간 좀 이제 압박을 넘길 수도 있어 중국한테. 어? 근데 걔들은. 아 재미없어 뭐. 아니 얘네들 입 막으려 해서 그냥 입 막은 건데. 재미없어. 이보다 내가 유식해. 아 잠깐 나가 있을게. 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아니 여러분. 얘들아. 끝나면 매니저들 전화 좀 줘. 아 야야야. 그러니까 왜 그거냐면 자 내가 말해줄게 얘들아 이 무식한 새끼들아. 북한이나 중국은 절대 한국한테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 어? 너네 김정은이 얼마나 겁많은 줄 알아? 어? 만약에 우리한테 보복하잖아? 전쟁에 김정은도 뒤지는 거야. 야, 예전에 김정일 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일이 약간 좀 이제 너무 무서웠고 이제 존나 독재정치 이런 거 때문에 어때 북한에서 김정일을 신처럼 찬양했어요. 어? 그만 이 새끼야 재미없어.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그냥 재미가 없다고. 아, 재밌어 이런 거 뒤흐르는 사람이 있어. 아 비리 진짜 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술 많이 먹고 막 여자들 좋아해가지고 겁만하고 전쟁 일으킨다고? 어? 절대 못 일으켜. 그리고 중국이 야 유엔은 가만히 있냐 얘들아? 어? 전쟁을 하거나 이제 미사일을 날리려면 일단은 먼저 선전이 이제 전쟁 선포를 한 다음에 미사일을 날려야 돼. 근데 만약에 보복한다고 미사일을 날리잖아? 그때부터 유엔이나 미국이 우리 도와줘. 그러면 개박살 나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못 일으켜요 이 양반들아. 어? 야, 언제, 어?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는 게 미국이야, 지금. 그리고,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가 항상 말하지만, 왜 반대하냐면, 밑살이 날라올 수가 없는데 그걸 설치하니까 중국과 교류가 끊어졌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니야! 근데 중국이 왜 반대하는데?
아니 무슨 미사일을 왜 반대하는데? 중국이 미사일을 반대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면은 미국의 경계 대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랄하세요. 지랄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국인데 대구 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걔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장기들한테 방어 태세 한다고 해가지고 막 뭐라 그런 거야. 네 대가리가 지금 맞거든요. 야 니네 야 지금 우리들이 편 먹고 얘네들이랑 내기해야 돼. 야 너네 대표 나와. 시청자 대표 한 명 나와봐. 시청자 대표 나와봐. 아니면 둘 다 원정 블랙이다. 어? 대표 나와. 보덩이 야 니 나와. 너 말해봐. 니가 말해봐. 너 안 그럼 원정 블랙이야. 너 말해. 말해보세요. 말해봐. 니 대가리 소리 군말 니가 말해봐. 아니 니 난 말했잖아. 말해봐. 보덩아 말해봐.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설치하면 너 지금 네이버 검색하지 마 이 새끼야. 빨리빨리 말해. 중국까지 레이더가 다. 그래서 그래 빨리빨리 말해. 그거는 누가 어떤 초등학생도 그거는 다 그래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감시할 수 있다고 감시 대상이 된다고 그거만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 새끼. 자 아니 정말 아주 알아. 좀 닫혀. 야 내 말이 똑같잖아. 야 이 무식아. 야 비켜봐 보덩이. 너 나가 이 새끼야. 내 말 맞잖아. 너 나가 이 새끼야. 내 말 맞구만. 진짜 한국인들이 왜 반대를 하냐면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왜 사드를 반대하냐 이거지. 아니 지금 중국 얘기했어. 우리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왜 중국이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 지금 그거 그 얘기하는 거 봐. 그거는 한 이제 조그마한 일부분이고 우유통이 있으면 우유가 안에 그 통이야 통. 정확한 내면으로 이제 내 쪽으로 들어가 보면 왜 반대를 하느냐. 어? 쟤 왜 강퇴하냐고요? 내 말이 맞는데 지금 자기 다시 똑같은 소리 하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럼 지가 말이 맞는 것 같잖아. 내가 맞는 말이 그게 아니라 왜 중국이 반대를 하느냐. 너 뉴스 안 봤지? 기사 봤거든? 다 봤거든? 기사 말고 너 뉴스 봤어? 그럼 너 롯데 왜 막아? 흘러가는 거? 롯데 왜 막아? 뭘? 어? 중국에서 왜 롯데 불매운동이 말해봐. 뭔 소리야? 중국에서 지금 사드 때문에 롯데 불매운동 하잖아. 왜 그런 거야? 그거 알아? 한국한테 보복하려고. 아닌데? 뭔데? 사드 설치 지역이 롯데 골프장인데 롯데 골프장이 롯데에서 나라한테 그 땅 팔아서 그런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사드를 안다고 만다야. 차인데 다음 또 아는 척 얘기해봐. 너 씨발 사드가 사드 설자 뭔데? 아니 그건 모르는데. 사드 설자 뭐냐고. 사드 설자? SADE 아니야? 아 어쨌든 난 그건 몰라. 에이, 자 다음 말해보세요. 이러니까 야 이러니까 니가 무식하다는 소리. 아 TH야? 무식하다는 소리. TH래. 어? 그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동맹국가야. 동맹국가. 어? 그러니까 심리전을 쓰는 거야. 너네 사드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사드 설치하지 마라 그러면 북한 쪽이나 이제 중국 쪽에 사드 설치하지 마라 그러면 한국 쪽에서 미사일 날라오는 거 아니야? 그거를 더 압박시키게 심리전 거는 거야. 어? 뭐라고 다시 뭔 말인 줄 알겠어? 아니 다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중국이나 북한이 사드를 반대하느냐. 미사일 레이더 장치를. 어? 야 사드 야 설치하지 마. 미사일 그 잡는 거 설치하지 마. 북한 쪽에서 이렇게 말했어. 북한에서 그걸 말했다고? 북한이나 중국이나 말하는 거잖아. 아니 북한은 거기 껴있지도 않아. 뭔 개소리야. 북한이 껴있어요? 북한이나 같이 껴있잖아 지금. 미사일 왜 설치한 건데 뭐 중국이 쌓을까봐 하는 거야? 어? 아니, 북한이나 진짜, 그런 거잖아. 아니 뭐가 뭔지 모르. 뭔 소리야 지금 다시 말해봐. 그러니까 니 대가리가 문제예요. 니 대가리가요. 맞잖아 얘들아. 잘 봐. 중국 잘 봐. 중국도 아니 다시 아 오빠 말해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줄게. 내가 이거 방송 때문에 얼마나 공부했는 줄 아세요? 말씀해보세요. 사드 그만해. 사드는 설치 잘했어. 진짜 농담 아니라 우리 제주도 갈 때 봤지? 어? 내가 나라 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몇 중국인들 예? 존나 시끄럽게 진짜 거짓말해. 공항에서 막 이런다니까? 진짜 시끄러워. 그 질서도 안 지켜. 보라카이 이런 데 가잖아? 다 주서 있는 거 아시죠? 여행 가보신 분들. 근데 진짜야. 가보잖아요. 진짜 농담 아니냐, 솔직히. 엄청 많이 싸워. 그래.
그 아무 표정 생찡한 거 죄책감 느끼는 거 없이 어? 에? 오케이 근데 에? 진짜 그래 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불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진짜 불쾌해요 그거 시민의식이 잘못됐지 진짜 그냥 근데 한두 명이 세치기 하는 게 아니다? 그 관광객들이잖아 두 명이 세치기를 해 그럼 그 줄지어도 다 같이 들어와 그래서 엄청 많이 싸웠어 그거 그 입국 심사할 때 진짜 그래. 나 진짜 진짜 짜증나. 나라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이제 중국 의식 그 뭐 시민들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 여행 들어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질서 안 지키고 어 그런 거 잘못됐지. 어 맞잖아. 왜 페데리즘이나 치지 마 이런데 저 그 이후로 친 적 없는데요. 저 그 14년도에 아 15년도에 지혜야 17년도에 지혜는 달라졌는데요. 뭐야? 아 깜짝이야 씨. 아 나는 어 뭐 정치 발언하지 말라는 거야. 아 잠시만요. 이거 자. 3시 30분 이후에는 아이템의 구매와 선물이 불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즉슨 빨리 별풍선 쏴라. 아 어? 타이밍이 쏠 거면 빨리 쏴라. 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통역해서 하면 30분에 별풍선이 막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충전해서 진짜 빨리 쏴라. 쏠 거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30분 되면 막혀요. 아시겠죠? 쏠 거면 지금 쏘라 이거야. 아 빨리 좀 철관냐 아 한 개 고마워 이케님 한 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 새끼는 뭐 1점만 해야지 사드 레이더 때문이라고요 그 송주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사드 레이더 때문이라고요 레이더에서 전자포가 나와서 그 전자파가 인체 해롭다고 나오고 사드라는 고고드 방어 미사일 체계가 북한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미친 새끼야 국정원으로 들어가 어? 걔 아는 척을 하고 있어. 아니,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을. 근데 그게 이때 사드가 미사일을 막아줄 거라는 게 그게 100% 정확한 게 아니래. 야, 나 한 가지 말해줘. 우리가 사드가 잘못됐냐 안 됐냐 아무리 발악해봤자 윗사람들이 다 그거에. 어? 우리 말 뭐 사드 반대하세요 반대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 사람들 그 양반들이 어? 안 할 것 같아? 어? 그냥 그 사람들이 싫으면 하는 거 안 하는 거고 좋아하면 하는 거야. 호시 발언 인정? 어? 언제부터 우리 국조 제2항처럼 됐냐? 국민 모든 힘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 그거 옛날 말이야 옛날 말.